충북 창원군에 위치한 오창 서킷. 오늘 이곳은 여느 때와 다르게 엔진 굉음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2013 한국 무선 모형 자동차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차례로 출발하는 경주용 차들. 치열한 레이스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합은 1:8 엔진 레이싱이라는 시합입니다. 한국 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1등을 가릴 수 있는 장홍을 겨루는 대회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경주차들이 시간차를 두고 출발합니다. 이유가 뭐죠? 경기장 우측 라인에 시간 체크해주는 라인이 있어요. 폰더 체킹 라인이라고. 처음 한 바퀴는 컨트롤 주행이고요. 저기를 들어오면서 기록이 수정이 시작이 돼요. 경주용 차에는 AMB 폰더라는 고유의 칩을 장착합니다. 이 칩을 통해 바로 선수 개개인의 랩타임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선은 4개의 조가 각각 3번씩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3번의 반복을 통해 경기를 치른 후 이 중 제일 좋은 기록을 채택해 결승에 진출할 선수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치열했던 예선전이 끝나고 발표된 결과 좋은 성적으로 결승행 티켓을 따낸 선수들이 보입니다. 그 영광의 얼굴들. 3위 조성고, 2위 신수용, 1위 오용택 선수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선수들이 결선을 준비합니다. 각 차의 미케닉들 또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경기 전 긴장감은 그야말로 최고죠.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KMRC는 한국 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칼을 알고 나왔기 때문에 진검승부인 것 같아요. KMRC는. 드디어 결선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차들의 속도 정말 엄청난데요. 눈과 손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 엔진 굉음을 쫓는 선수들. 곳곳에서 비상 상황이 속출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달라지는 순위. 1초도 지체할 순 없지만 승부는 냉정한 법. 아쉽게 탈락하는 선수도 있게 마련입니다. 또 엔진 자체가 워낙 약하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히팅한다. 또 이제 피스톤이 깨진다든지 내부에 이제 실린더 부분이 이제 내려앉는 현상이 생기죠. 결승은 트랙 160바퀴를 돌아야 하는 45분간의 장시간 레이스입니다.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경기. 경기 중간인 현재 상황. 예선 1위로 결승에 진출한 오용택 선수가 여전히 선두. 그 뒤를 바짝 쫓는 것은 역시 예선 2, 3위로 통과한 선수들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트랙 위를 달리는 경주차 때문에 연료 주입은 5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마모에 따른 타이어 교환도 경기의 관건. 3위팀 신수용 선수의 미케닉이 재빠르게 타이어를 교체해 트랙으로 차를 보냅니다. 비장한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20분 버텨라. 시간이 갈수록 타이어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면 갈아야 돼요, 타이어. 지금 안 갈았죠? 지금, 예, 아직 안 갈았죠. 1위 팀은 타이어 교체를 미루며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경기는 이제 41분째 접어들었습니다. 누가 이제 엔진이 버티냐 못 버티냐 그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마일 시간이에요. 지금부터가. 치열해지는 막판 선두 경쟁. 미케닉은 차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선수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시간. 경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한 바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오용택 선수. 성고형하고 한 1위. 성고형이 1위인가? 성고형이 2위. 근데 딱 한 1위 차이 나고.
드디어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와, 찔렀어, 찔렀어. 3초, 3초. 어, 먹었어, 드디어. 2013 온로드 챔피언십 우승은 오용택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이스를 함께한 미케닉과도 승리의 감격을 나누는데요. 다행히 운 좋게 우승하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회에서 입상한 3명의 선수들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세리머니. 오늘만큼은 물벼락도 오케이입니다. 갖고 싶었어! 갖고 싶었어! 갖고 싶었어! 다시 한번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갖고 싶었어! 시상대 위,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선수들, 입상을 축하합니다.